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아주 맛있는 오리 주물럭입니다. 아마 요리하시면서 주방에서 우리 사건오래 아예 귀에 꽂고 그냥 상시로 들으시는 그 찐 구독자님이신 것 같습니다. 먹어보니까요, 양념이 기가 막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냉동이 아닙니다. 생 오리에다가 상추, 그 다음에 청양고추, 마늘까지 같이 다 주시기 때문에 그거 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후라이팬에 다글다글 볶아서 드시면 되거든요. 제품은 총량이 400g인데요. 고기만 1kg 200g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 고기라고 봐도 상관이 없지요. 이 사장님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그 가게 운영하시면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대요. 처음으로 아마 우리 사건 의뢰를 통해서 온라인 그 판매를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같은 우리 진 구독자님들끼리 주물럭 오리 사서 이렇게 드셔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분명한 거는 또 맛없는 거를 맛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무리 구독자님들이라도 좀 사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유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제 입에는 분명히 맛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니까요. 한번 저 믿고 고기 생각나실 때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저는 없을 거예요, 한국에. 네.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죄송하죠. 이슈는 그때그때 있는 사건을 찾아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옳은데, 네. 어떤 시기 적시성. 네. 시의성이 있는 거를 전달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못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시기하고 관계없는 것만 추리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첫 번째 이슈를 보면요. 네. 이거는 너무 기특하고 착해요. 그래서 제가 선정했어요. 맨날 사건 얘기하면서 불쾌하고 똥 씹은 얼굴로 볼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래도 모처럼 물론 또 씁쓸해요. 우픈 얘기예요. 우픈. 그렇네요. 이겁니다. 학원을 마치고 휴가 중이던 그 여고생이 있었어요. 네네. 여고생이 이제 이 사건이 난 거는 보니까 지난 12일? 12일이네요. 12일. 네. 그렇죠. 12일 날 학원을 마치고 휴가 중이던 이 김양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죠? 3학년인가? 고3이요. 고3. 고3. 김은우 양이라고 해요. 김은우. 네. 이름도 이건 많이 적극적으로 얘기해 줘요. 김은우. 이름도 이쁘다. 네. 형산강 연일대교네. 포항 쪽이에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김양이 이제 형산강 네. 연일대교 쪽에 가다가 네. 그 난간을 넘어가지고 이제 대교 난간을 뛰어내리기 직전이야. 아이고. 그런 40대 남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다가 바로 신고하고 네.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가지고 그 난간 사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사람은 몸이 앞으로 다 기울어졌어. 어휴. 그거를 이 김양이 잡았어요. 붙들고, 아유. 여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한 3분인데, 전력을 다해서 그 여린 팔로 그 아저씨를. 아저씨 두 다리를 붙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니까, 예. 계속 말을 시켰더만요. 아저씨한테. 아저씨한테 말을 계속 시켰더라고. 아저씨, 이러면 안 된다고. 제발, 나하고 얘기 좀 해요. 나하고 얘기 좀. 고3한테 40대 남자가 얘기하자고 그러면 바로 걸려요. 바로 쪽을 받아요. 미성년자. 이 고3짜리 애기가 40대 반대로, 남자한테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제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 설득하면서 붙들고 들어지 3분이에요. 그 아이고. 3분에 아마 팔 다 빠졌을 거야. 그럼요. 이 상황실에 112 신고 들어온 게 전부 다 이렇게 전파가 됐대. 그거
전파 들어오면 바로 그 관 아래 있는 그 순찰차에 다 전파되거든. 동시에 생중계돼요. 그러니까 얘가 막 신고해놓고 핸드폰 끈을 새도 없이 가갖고 그냥 켜놓은 차로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휴대폰에서 말 저게 네. 그래가지고 이 저 이 사람을 경찰하고 해서 구조했어. 아이고 다행이네요. 야 이게 오후 8시 53분이면 어두운 시간이에요. 밤이죠. 밤 8시 53분경에 어떻게 용케도 그 김은우 양이 아 포항 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이네. 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은우. 아 이름만 봐도 흐뭇하고 예뻐. 예쁘고 그래요. 이 아마 사진 있을 건데 전비디님이 뭐 올려주시겠죠. 뭐. 전비디님이. 참 세상은 참 이런 거 보면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살맛 나요. 살맛. 맞아요. 그래도 우리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구나. 그 아저씨 그 40대 그 남성 다리를 부둥켜 안고 112 상황실에 전화가 그래가지고 형산강 다리에서 누가 뛰어내리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아저씨 제발 제발 막 하는 얘기가 실시간 중계돼요. 아이고 참. 에, 그래서 그 이 사람을 구조했는데 이 사람이 우울증 등의 사유가 있네요. 이 남성이. 우울증 등의 사유는 아니네요. 그건 아니고 개인사인데 이게 뭘까? 일시적인 어떤 개인사라고 하니까 그 원래 이제 어떤 우울한 성향이나 이런 걸 알아온 사람은 아니고 그 순간 때 뭐 힘든 어떤 일이 빵 하고 터졌는가 보죠. 그래서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뭐 이 저 김양하고 경찰이 잘 설득해가지고 가족한테 인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표창장 당연히 줘야지 이거. 그 나중에 지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안정되고 나서 이 40대 아저씨가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말이라 그래.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의 순간적으로. 은인이야. 생명의 은인이 새로운 정말. 세상을 살게 해준 사람이니까. 맞아요. 김은우 양 나이 어려도 평생 서브 사부님처럼 모셔. 어? 김 양 그런 얘기했더라고.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아저씨를 붙잡고 있었다. 아저씨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고. 아이고 착해라.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마음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어른보다 나은 소리예요 지금 얘가. 이거 김양이 어느 학교 대학을 지원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 대학에서 많이 잠자게 될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말하는 교육은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인성교육. 사람. 인성교육이 1번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수능 100점 맞은 뭐예요. 맞아요. 지혜 저 애인 막 살해하고 이러는데 그런 새끼들은 그 머리에 똥 만들어 찍은 게 지식입니까? 뭐하냔 말이에요. 우리 저 김은우 양이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모르겠는데 그 대학에서는 많이 잠자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특해요. 이거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한편으로는 좀 서글퍼요. 이렇게 40대 남자가. 40대 남자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극단적인 이제 요즘에 극단적인 선택이란 말 안 씁니다. 그냥 자살이 맞긴 맞아요. 그렇긴 하죠. 붙어요. 뭐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말 돌린다고 돌려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살이 뭐 특별하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이 더 무서워요. 너무 이게 되게 강력한 느낌이지 않아요? 극단적인 이러니까. 이 자살 이거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죄악이에요. 죄악. 그렇죠. 자살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비겁하잖아요. 현실에 비고. 그렇다고 이제 또 이 얘기 나가면 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네가 안 힘들어봐서. 안 힘들어봐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 안격 왜 없어요. 네. 나도 자살하고 싶은 충동 이 나이 먹으면서 살아오면서 한두 번 느꼈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수도 없이 느꼈고 진짜 그 직전까지 가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또 뭐 그런 얘기 한다고 까불지 마십시오. 어떤 놈이. 하여튼 이건 기분 좋은. 아, 맞아요. 예, 그런 이 고등학생이 정말 대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것도 선뜻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학생이. 아유, 어려운 얘기예요. 다리 붙잡고 늘어지는 게. 무슨 거지. 어떻게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을 수 있는데. 정말 이 저 김은우 양 직장입니다. 정말이에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린 친구한테. 내가 저 근처에 가까운 데 살면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우리 방송에 연락하면 맛있는 거 보내줄게.
두 번째 이제 역시 이제 또 어두침침한 터널로 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거 나 이게 좀 이상해요. 아 근데 우리 프로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 프로가 판사님을 비방하는 방송 절대 안 해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다고 판사님을 비방해요? 판사님을 비방을 왜 해요? 무슨 이유예요? 뭐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은 분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절대 다수이고요. 저 판사님들 존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 지탱되는 거 그래도 양심과 법에 따라서 잘하시는 그 판결을 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판사들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세계가 존중되고 유지되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뭐 불변의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별대 비방하거나 이럴 의향 없고 그런 의도도 없어요. 다만 네. 저희들이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죄진 놈의 새끼에 대한 그 나중에 처벌이 아쉬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상식의 선에서 좀 벗어나 경미하다. 네, 네. 좀 유감스럽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극히 일부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느 조직이건 극히 일부가 그 조직 전체를 망신주기도 해요. 비난받게도 만들고. 그렇긴 한데. 네. 이거는요. 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오.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네.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예요. 아, 감형. 왜 감형을 받았을까? 이게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 오창훈 부장판사인데요. 네. 14일 날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특수협박. 네. 흉기 들고 겁줬다는 거예요. 네. 그 기소된 남성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네. 징역 5개월로 한 달 깎아줬어요. 한 달 깎아줬네. 근데 이제 내용 보니까 이 남자가 예. 지난 2월 2일 날이에요. 예. 2월 2일 날 공안시경에 새벽 안시경에 제주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네. 지 여자친구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네. 이를 말리던 그 직원에게 매대했던 카터칼로 오. 카터칼 그리고 저 비닐우산 위협을 했어요. 내 여자친구하고 다투니까 말려준 거지. 매대면서 싸우지 마세요. 나가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고 말렸잖아. 에이. 그러니까 너 왜 챙겨냐면 카터칼 들었어요. 카터칼이 살벌한 얘기야 이거. 맞아요. 그다음에 우산 비닐우산 들어가지고 위협을 했어요. 에이. 그리고 냉장고 문짝을 발로 차가지고 부수고 송개. 이래서 에이.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네. 이제 1심에서 지가 이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 벌금형 내려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누구 지 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왜 얘한테 실형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실형 안 떨어져요. 이런 이 정도 정도 되면. 근데 얘 실형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예, 맞아요. 얘가 범죄 전력이 너무 많아요. 이런 비슷한 건을 많이 쳤던 애인 거죠.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누범 기간입니다. 이게 커서 이게 누범 기간에 이미 처벌받고 또 2년 이내에 또 이 짓을 똑같이 또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는 이제 감형해주는 사유였나 봐요. 네, 예, 그 누범 기간 중에 이제 범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의는 했나 봐. 이 점원하고. 네. 그래서 6개월 준 거야 그나마. 그런데 6개월 준 거야. 이게 절대 실형 줄 일이 아니거든. 원래 요 정도 되면 이 실형까지는 안 주는데. 그런데 이게 뭐였냐면 얘가 네.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놀라지 마세요. 네. 전과 와 왜요? 30범입니다. 너무 상습범이네. 30범이라니요. 폭력 뭐 협박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사회에 국가 사회에 10원을 주도 기간에 아니에요. 정과가 30개 된다면 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누만 끼친 놈이에요. 아이고 이 너무 심하다. 30번이 뭡니까? 30번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요. 그 이 중에는 실제로 때려갖고 그 교도소에 간 적도 있고 아, 그러면 벌금도 있을 거고 집행유예도 있을 거고 실형도 뭐. 살고 뭐 벌금도 내고 한 게 그 30여 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을 때린 거야. 그렇네. 그 이거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개월 넘한테 그냥 항소했어. 아니 근데 교수님 이 6개월 이거 받을 때도 자기가 여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벌금형 달라는 것도 무슨 논리예요? 아, 개떡 논리지. 그건 그 빵제비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긴 한데. 빵제비들이 결혼하면 그 많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기다려주는 보호자가 있다고 판단해줘요 법에서는. 그렇죠. 혼자 난리치고 사는 것보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이런 뭐 배우자 그러니까 어떤
애착 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여 이제 지킬 게 있고 이런 존재가 생기는 게 범죄 억제를 해주는 굉장히 기여합니다. 효과가 좋다라고 하긴 맞습니다. 하는데 그거 쓴 거죠 뭐 여기서 에이, 얘도 그래서 이제 6개월 받았는데 좀 줄여달라고 항소했어요. 예.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 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의 6개월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 네. 아, 먼저 그러면서도 공소 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했대요. 네. 그 점을 반영해서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감형한다. 글쎄 저는 이게 뭐야? 이 문구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감형한다. 아. 생각 같아서는 절대 이런 놈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나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재판장님도 그 말씀은 하셨대요. 그 재판정에서 나였으면 너랑 헤어졌을 거다. 그런데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결혼을 해주니까 빨리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잘 살아 임마. 잘 살아. 예, 그거예요. 예, 그 소리구나. 예, 그래서 뭐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네.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서 범행을 제지했다.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때문에 봐준 거 이거 한 달째 한 달 까지 까맹이 시켜준 것도 뭐 사실 한 달 그 까맹이 해봐야 별 것도 없지만 피고인의 전과도 상당한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거라고 재판 맞죠. 얘기, 아주 정확하게 인간적인 그 지적하신 거죠. 판사 언어가 아니고 비로소 인간의 언어가 나오네요. 나 같으면 헤어졌다. 나 같으면 너 같으면 헤어졌다. 앞으로 법을 준수하면서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이 되겠다면서 앞으로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겠다 하고 나갔다 그러는데 네. 요 말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거 망각하면 이미 전과 서른 개만 아까 그렇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국가사회에 단 한치도 귀한 바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예. 지금부터라도 예. 그동안 잘못한 거 싹 씻고 앞으로 잘해서 진짜 이런 저 그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어디 있어요? 그럼요.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착한 사람 돼갖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재판부에서요 교수님 이거 이제 이렇게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인 거고 사실은 제가 보면은 이게 공소사실이 좀 변경되면서 보면 예를 들면 커터칼 있잖아요. 그걸로 막 이렇게 위협한 그 부분이요. 이렇게 커터칼을 집으려고 그냥 손을 뻗는 그 정도 행위였고 이렇게 그 우산 말이에요. 우산 갖다가 이렇게 막 찌를 듯이 이렇게 막 위협했다는 건데 그냥 겨누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결국은 공소장이 그 공소사실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럼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범죄 행위의 정도가 조금 완화됐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한 한 달 정도 까주고 여기에 더불어 여자친구한테도 잘해라. 노력을 했다고 한 거예요. 이제 이거예요.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구만. 공소장은 십자수를 놓듯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해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잘 써라는 이거 거죠. 상당히 근래 와서 처음으로 판사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를 그 접하는 느낌? 그렇네요. 상당히 또 그 문학적인 느낌? 근데 되게 맞는 말씀이네요. 공소장 그러니까 사실. 판결문은요.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베베 꼬는 거 쓰는 게 잘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시절에. 옛날 쌍팔년도 하던 그 판결문 쓰지 말고요. 답습하지 말고. 아, 지금 현대 언어 이해하기 좋고 감수성 풍부하고 넉넉하게 맞아요. 감정이 영향 미칠 수 있는 구구절절히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명언들 좀 만들어서 판결문 쓰면 안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한테 문학 공부를 시키고 시공부를. 시공부 시키려면 또 생뚱맞은 뭐 그 또 얘기할까 봐 안 되겠고 그냥 그래도 좀 풍부한 감성의 부분을 감성. 대한민국 판사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그냥 그 좀 약간 뒤미쳐서 아니라고 판단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맞죠. 하고 싶은 말이 제발 좀 그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뭐뭐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되고 뭐 어쩌 그냥 뭐뭐 아니라고 생각 아니라고 하면 되지 무슨 아니하면 아니 되고 아니하여요 뭐 이렇게 빼빼 그 부정을 막 붙여가지고 말을 그 두 줄로 끝날 거를 말해 그냥 한 넉 줄 다섯 줄로 만연체로 늘이고 말이야. 그거 진짜 없어져야 됩니다. 그 제가 그거를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좀 연관성 있게 생각한 게 하나가 저는 있는데 저는 권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또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뭐뭐 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부정형에 부정형으로 해갖고 다시 원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문법 구조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어 구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형사사법 세계가 그대로 왔다니까요. 일본어를 그, 그대로 답습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표현하는 거를 그냥 뭐 되게 뭐 똑똑한 엘리트 집단의 뭐 언어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죠.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편하게 써줘야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제가 방송할 때도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전에 종편 이거 뭐고 방송 한참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기준은요. 법리를 해석하건 사건의 진저 사안을 설명하건 저는 기준을 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만 되면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냥. 근데 나는 중학교 2학년 정도만 되면 내가 사건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거는 쉽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나는 말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사실 방송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하여튼 뭐 판사님들 그렇게 베베 꽈가지고 한다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지식이 돋보이거나 판결문이 명문일 수는 없습니다. 베베 꼰 것처럼 명문은 없어요. 만연체의 명문은 없습니다. 법학이 유독 만연체예요. 네, 법학이. 뭐 우리 다 법학했지만 네, 법학이 어떤 때 짜증나요. 그래서 네. 자세하게 읽어봐야 돼. 뭔 말하는 거지? 이러면서. 난 처음에 막 뭐 경찰 들어가서 와집이라는 말을 써서 와집. 와집. 그 집의 구조는 와집으로 돼 있고 기와집인데 그걸 와집이라고 쓰더라고요. 와집. 그다음에 뭐 방이면 방이지. 뭐 꼭 방실. 어? 방실에 들어가고 뭐 아이고 한자어가 그렇게 꼭 할 필요 있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 언어도 많이 바꿀 필요 있어요. 뭐 진정부작위, 부진정부작위 뭐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쉬운 말로 용어 바꿀 필요 있습니다. 그러게 말해요. 아,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아는 안 되는 행위를 했거나 뭐 이렇게 풀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부진정부작위, 진정부작위 뭐 복잡하게. 아유, 정말 뭐. 추상적 경합 뭐 상상적 경합 뭐 상상적 경합 실제적 경합 뭐 그거 잘난 거 아니거든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바뀔 나 같은 같아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말고도 많을 걸 많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언젠가는 서서히 바뀔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살겠습니다. 아니 저 교수님 그것도 그 약간 충격이었는데 제가 다닐 때는 법전이 무조건 법전이고 뭐 책이고 전부 다요. 법서고 다 한자책이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특히 법전은 다 한자죠. 근데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냥 한글 법전 다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하냐고요. 바뀌어야겠죠. 사건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4월인데 지금 한 여름처럼 덥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올 여름은 뭐 엄청나게 덥다고 해요. 제가 더위에 엄청 약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땀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더운 여름을 대비해서 시원하게 잠잘 수 있는 상품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요 제 친구가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침대 패드입니다. 그 다음에 베개 커버 쿨패드인데요. 쿨패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난 여름 더울 때 깔고 잡았었어요. 정말 시원합니다. 쿨패드 깔고 쿨패드 베개 베고 쿨패드 이불이 있으면 덮으면 냉장고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시원했습니다. 공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서 땀이 나도 달라붙지도 않고요. 이름처럼 몸에 닿는 순간 그냥 시원함이 바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색상이 흰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세탁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원단 자체가요 얼룩대가 잘 지워지는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건조도 상당히 빨리 된다고 하고요. 패드의 내면이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침대에 고정이 가능하고요. 사이즈는 싱글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패밀리 사이즈까지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쿨패드를 주문할 때는 무조건 베개 커버 한 장씩 사은품으로 그냥 여벌로 드린다고 하고요. 즉 말하면 쿨패드 두 장 주문하시면 베개 커버 두 장이 간다는 겁니다. 더운 여름에 숙면이 보장되는 스노우 쿨패드로 꿀잠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